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존재들. 남편일 수도 있고요. 40대 선생님들 이 대목에서 고개 자꾸 끄덕끄덕 하신 분. 사실은 40대 아줌마들에게 문제 많거든요. 예. 근데 그 소통의 부분은 우리 전 사회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대화한다 그러고 대놓고 화낼 줄 알았지. 대화할 줄 모르는. 심지어는 그몇 년, 4, 5년 전 얘기네요. 아빠가 아까 같은 그런 어린 애들 대화한다고 영동고속도로 타고 강릉 경포대 가서 바다 구경시켜준다고 가는데 저희 반에 그 똑같은 살에 여학생이 있었고 엄마가 있었어요. 갔다 와서 애가 완전 달라졌어요. 애가 지각을 얘가 한 78회인가 정도 했어요. 우울증의 전형적인 사례인데. 그런데 우울증, 지각은 우울증이에요.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그런 얘기했어요. 거기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안 된다, 그죠? 그런 건 이제 그래서 또 온라인 공간이 소중한 건 그런 거죠. 거기 또 차. 가다가 어머니가 어쨌든 대화에 성공을 하셨어요. 근데 똑같은 시기에 어떤 아빠가 애를 데리고 가다가 대화한다고 가다가 차 안에서 대놓고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애가 문 열고 나와버렸어요.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소통의 훈련을 해야 되는가. 소통 훈련을 안 하고는 교사 자격이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이제, 그래서, 한 60시간 정도는 훈련을, 저는 10여 년이 걸렸으니까. 근데 기회가 되시면, 김창호 선생하고, 이건 훈련이다. 팔굽혀펴기가 그냥 늘어나냐? 윗몸 일으키기 그냥 늘어나요?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아, 이건 뭐 그런 거고.